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거는 아마도 처음에 혹시 이렇게 나왔나요? 이렇게 안 나오신 분? 제가 여러분들 화면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은 내비게이션 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작업창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여기 작업창에다 프로그램을 짜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짠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줄 창이 밑에 있는 아웃풋 창, 결과 창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 아웃풋 창이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없어졌다, 또는 내비게이션 창이 없어졌다, 그럼 눈에서 안 보여, 멀어진 거 없어진 거죠? 그건 전부 다 뷰에 있습니다. 뷰. 뷰 항목을 보시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뷰에 가서 찾으시면 되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내비게이션 창, 그리고 밑에 아웃풋 창은 뷰에 가시면 아웃풋 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얘는 안 붙어지죠?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딱 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거죠. 내비게이션 창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얘를 붙이려면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화살표가 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붙습니다. 일반적인 개발 툴들이 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거는 화면이 여러분들 그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좀 작게 한 거고, 여러분들 건 충분히 넓으니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뉴 누르겠습니다. 프로젝트 뉴 누르면 프로젝트 타입이 나오는데요. 심플, 일반적으로 거의 다 심플 프로젝트 타입을 써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점점 커진다, 그때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좀 나눠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스트럭처로 짭니다. 스트럭처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거의 다 심플해요. 현장에 있는 것들이 심플로 많이 짭니다. 그래서 심플로 할 건데, 그리고 현장에서는 레이블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블을 안 쓰고 프로그램을 짜볼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는 레이블을 쓰고 한번 프로그램 짤 건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보니까 CPU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CPU 중에 우리 거는 Q 시리즈라서 Q CPU를 선택했고, 세부 모델명이 Q03UD 모델이라서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혹시나 안 돼 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이 CPU에다 프로그램을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모델이 달라지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레더뿐만 아니라 SFC라는 것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SFC는 시퀀스 플로우 차트라고 해가지고 순서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어차피 순서대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 또 레더로, LD 언어로 레더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레더가 사다리죠, 사다리. 이제 PLC 프로그램 구조가 사다리 모양으로 생겨서 레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LD 프로그램, 레더 프로그램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플 프로젝트 QCPU Q03UD 레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 뭐가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뜨고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이제 레더 프로그램 줄이 나오고, 밑에 아웃풋 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파라미터에서 설정을 하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파라미터 들어오시면 그 PLC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PLC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파라미터 창이 뜨는데, 색깔이 색깔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그냥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레이블에다가 그냥 본인 이름 써볼까요? 이렇게 이름을 쓰고 다른 칸으로 넘어가면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그쵸? 색깔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기본 디폴트 값에서 뭔가 수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쓸 거, 저기 바꿀 거는 중간에 프로그램 탭이 있습니다. 그 이 프로그램 탭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집어 넣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메인 프로그램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1초에 한 500번 정도 계속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죽으면 다른 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는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하나는 뭔가 돌아가고 있어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불러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프로그램마저 없다.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의미로 인서트 해줍니다. 인서트. 메인 프로그램 선택하시고 인서트를 누르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되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실행 형식이, 실행 타입이 스캔 타입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요 스캔이라는 용어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입력 순서에서 값을 읽어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 결과 값을 출력에 내보내는 거, 요게 1스캔이에요. 그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1스캔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1스캔 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CPU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은 스캔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스캔 프로그램 말고 또 뭐가 있냐? 웨이트 타입이 있고요. 웨이트는 프로그램이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이니셜 타입이 있는데 얘는 한 번만 하는 거. 처음에 CPU가 런 되고 나서 한 번만 진행하고 실행을 안 해요. 이제 초기값 같은 거 넣어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니셜 타입을 쓰는 거고. 픽스드 스캔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남는 시간 동안 계속 돌려요. 그냥 스캔 타입은. 근데 픽스드 스캔은 제가 설정 시간을 주어진 시간마다 한 번씩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계 1초에 한 번씩만 돌릴 수도 있고 2초에 한 번씩만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CPU의 자원을 이제 잘 할당해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고. 마스터 키에는 뭐 저기 이런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기능이 좀 적죠. 그런 차이들이 메이커 이제 제조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스캔 타입으로 해놓으시고요. 또 엔드 해주시고 요 또 하나 설정할 게 있습니다. 저희 그 컴퓨터하고 그 PLC하고 연결하는 환경 설정을 했는데 그 통신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클릭을 하시면 그 얼이 나오는데 얼은 현재 네트워크에 있는 거 다 끌고 오는 거고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커런트 커넥션 한번 더블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랑 제 거랑, 아 이거는 현재 거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닫으시고요. 아마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 것들 중에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닫으시고 밑에 얼 커넥션 기존했던 거 이거 닫으시고 혹시 이렇게 안 돼 있으신 분 여기 지금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안 돼 있으신 분 다 돼 있으세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통신 환경 설정을 한번 해놓으면 프로젝트를 달았다 열어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저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앞에 시리얼 USB 한번 클릭하시겠습니다. 시리얼 USB는 내 컴퓨터하고 여기 있는 PLC하고 그 RS232나 또는 USB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근데 지금 USB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혹시 뭐 현장에서는 USB 모듈일 수도 있으니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RS232로 할 거냐 USB로 할 거냐 이게 나오죠. 근데 USB는 타입이 정해져 있어요. 1.0이냐 2.0이냐 이거를 지들이 알아서 잡아요.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USB 3.0, 2.0, 1.1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낮은 쪽으로 서로 간에 해가지고 통신 속도를 맞춰요. 그래서 통신 속도를 설정하는 창이 없고 RS232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본인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통신 속도를 이쪽 CPU에서 받아들인 통신 속도하고 내 컴퓨터에서 하는 통신 속도하고 맞춰야 통신이 됩니다. 통신 속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또. 근데 요즘은 거의 다 USB이기 때문에 보통 USB를 하고 OK 누르면 끝납니다. 거의. 그리고 PLC 쪽도 그냥 눌러주면 끝나요. USB끼리 그냥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스테이션 이 PLC에 컴퓨터하고 PLC 외에 다른 또 PLC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죠. 이 네트워크 상에는. 여러분들 다 단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No Specification 클릭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USB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커넥션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USB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안 되시고 우리 거는 뭘로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더넷 보드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PLC CPU에 여기 PLC CPU에 여기 이더넷 카드 이렇게 이더넷 포트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요게 지금 컴퓨터랑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보시면 PC 사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컴퓨터에 연결할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기기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USB는 원래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옆에 보면 CCI 컨트롤 랩 보드, CC 링크 보드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별도로 돈 주고 사야 돼요. 저걸로 해서 하려면 저 카드를 사서 컴퓨터 우리 비디오 카드 꽂는 슬롯 있죠. 그런 슬롯에서 꽂고 사용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것들이라서 굳이 저걸로는 잘 안 하죠. 물론 저걸 사서 하면은 전용이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별도 이제 저걸로 안 하고 비용이 추가 수반되니까 저걸로 안 하고 이더넷으로 많이 합니다. 이더넷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자체에 보통 이더넷은 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이더넷 카드 기껏 해야 뭐 5천원, 6천원 밖에 안 하니까 이더넷 보드로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도 이더넷이니까 PLC 쪽도 이더넷을 써야겠죠. 이더넷 통신기를 쓸 거니까. 그래서 PLC 모듈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쪽 PLC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PLC, 그러니까 컴퓨터와 PLC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컴퓨터하고 PLC하고 허브를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더넷 통신은 IP를 알아야 되죠. 상대방과 통신을 하려면 IP 번호라는 게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이 PLC 안에 지금 IP 번호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보면은 밑에 Find CPU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Find CPU. 요거는 뭐냐? 현재 네트워크 상에 저기 있는 기기들한테 신호를 한번 보내요. 그 브로드캐스트 타입으로 나 지금 웍수2인데 그 미쯔비시 PLC 있으면 응답하라고 신호를 쫙 보내요. 그러면은 각각의 PLC에서 나 미쯔비시 PLC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보낼 때 본인 IP도 따라서 보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IP가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미쯔비시 PLC가 응답을 보내요. 물론 자기 CPU 타입까지 알려줘가면서 응답을 보냅니다. 그러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IP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얘 거의 IP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읽어와야 되는데 그 IP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아마 이거 다 똑같을 거예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독립 네트워크예요. 각 장비마다 지금 다 독립 네트워크여서 IP는 전부 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IP로 통신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타이프 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하고 이 IP하고 통신을 하겠다. 그럼 내 컴퓨터의 IP는 뭐냐?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니라 이제 똑같은 환경인데요. 여기 지금 네트워크 3번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 카드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요게 이제 그 PLC랑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 카드예요. 그럼 얘도 IP가 있어야 돼서 얘는 IP가 19.168.3.200으로 잡아놨어요. 제 거는. 근데 여러분들 건 지금 다를 수도 있어요. 19.168.3. 얼마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쪽 때문에 그런데 서브넷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서브넷 마스크, 허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서브넷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막 엄청난 많은 컴퓨터한테 신호를 다 보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게 있으면 255까지 쉴드를 해놓으면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255대만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0대다 그럼 255 곱하기 255대 그러면 대략 200만 4만 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4만 대한테 신호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오래 걸리겠죠.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요까지가 255 하겠다. 그럼 요 IP 대역이 요 세 자리 IP 대역이 같은 컴퓨터한테만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255 빵빵이다. 그럼 255 곱하기 255 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신경 안 쓰고 요 앞에만 같은 거한테 같은 IP한테 신호를 보냈다 받겠다는 얘기. 오래 걸리겠죠 그럼.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상에 트래픽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뻗죠. 트래픽이 많아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얘가 감당을 못해서 뻗죠. 그게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게 그런 거죠. 네트워크 부하를 늘려서 통신이 안 되게끔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썩는 마스크를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255대한테 주고받아야지 넘어가 버리면 트래픽이 많아져서 통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뭘 보여드린 거냐면 1916번 3번 대역이죠, 여기도. 우리 이 컴퓨터, 내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들 것도 지금 요게 이제 19, 이 PLC IP를 11168 3번 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이 그걸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끝자리는 달라야겠죠. 끝자리가 같으면 통신 못합니다. IP라는 거는 우편번호랑 그 집 주소랑 똑같아서 집 주소가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다 따로 있어야지 편지를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주소가 달라야. 그래서 IP 번호 끝자리까지 다 같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틀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시고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 상에 지금 다른 PLC가 없어서 No Specification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커넥션 테스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커넥션 테스트를 누르시면 요청이 뜹니다. 그래서 통신이 성공했다. 다 뜨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작성된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중요한 건 이 웍스2 계열은 전부 다 항상 OK를 누르셔야 돼요. OK나 뭐 이렇게 이걸 이거 누르셔야 되는데 얘를 안 누르면 지금까지 환경 설정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날라가요. 얘 캔슬해버리면 날라가요. 지금 이게 뭐 커넥션 테스트를 했다 치더라도 날라가요. 그래서 OK를 꼭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줄 느리는 거 지금 제가 줄 한 칸을 느렸는데 줄 느리는 거는 이런 편집 기능이잖아요. 편집 기능은 전부 다 에디트했습니다. 에디트. 에디트해 보시면 그 지금 줄을 늘린 거죠. 그래서 Shift Insert 키를 누르시면 줄이 늘어나요. 물론 줄을 안 늘려도 F5번 키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되긴 하는데 줄 늘릴 거는 뭐 지우는 거 다 있죠 여기? 줄 줄이는 건 저기 Insert Delete 키. 셀 옆으로 늘리는 거 그거는 Insert Control Insert 키. 하고 줄이는 거는 Control Delete 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A접점이라는 걸 달 건데요. A접점은 단축키가 위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F5번 키를 말하는 거고 S가 붙고 F5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라는 얘기고 쭉 가다 보니까 CF9는 Ctrl키를 누르고 F9키를 누르라는 얘기고 뒤에 A는 Alt키를 누르고 그 Function키를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뭐 단축키 설명을 안 했다 그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쓸 건 F5번 누르시면 A접점이 뜹니다. 이렇게 A접점이 뜨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럼 바꿔줘요. F6번 이 상태에서 F6번 누르면 여기 바뀝니다. 앞에가 심볼이 처음부터 F6번을 눌러도 되겠지만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F5번이요. A접점. 요건 이제 A접점이라고 하는데 A접점 개념만 모르시는 분. A접점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 상관없어요. 오늘 배우러 오신 거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말씀을 해주셔야. 다 아세요? A접점, B접점 개념은 다 아세요 그럼? 오케이. 지금 A접점인데 여기 그냥 AAA 적혀있습니다. AAA. AAA. 하고 엔터. F5번. 아, A가 있나? A는 뭐지? 아, AA 안 먹겠구나. 아까 우리 저기 유즈 레이블 체크 안 하고 들어왔었잖아요. AA라고 하지 마시고 M0라고 했습니다. M0. M0.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M0. 그래서 엔터 치겠습니다. M0에서 M은 PLC 내부에 있는 메모리인데 비트 용도로 쓰는 거. A접점, B접점, 코일에 쓸 수 있는 메모리 중에 하나가 M메모리예요. 그래서 이제 M메모리가 M0부터 M8191번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M0를 써도 되고 100번을 써도 되고 지금 뭐 바꾸실 분들은 바꾸셔도 돼요. M8191까지 정해져 있어요. 8192개 그러니까 0번부터 8191번까지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임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 쓰는 거죠. M0는 어떤 기능, M1은 어떤 기능, M2는 어떤 기능, 내가 임의로 정해서 쓰는 겁니다. 마스터키에도 M메모리, 내부 메모리가 M메모리예요. M0, M1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거를 이제 글로파에서도 M0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M0 쓰시고 F7번. F7번이 코일입니다. F7번 코일을 달아 놓으시고 Y20. Y20 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쉬는 시간인데 요거까지 하고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컴파일은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 수 있는 0과 1로 된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에요. 우리 구글 들어가면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을 뭐 영어로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번역기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번역에서 번역 버튼을 누르면 이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된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번역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컴파일에 리빌트 얼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빌드만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 그 레이블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색깔이 바뀌어요. 원래 아까 회색이었는데 지금 흰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번역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색일 때는 번역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번역이 안 되었을 때, 즉 컴파일이 안 되었을 때 저장을 하거나 딴짓을 하면 작성된 프로그램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얀색일 때 다른 뭐 이렇게 뭐 우리 파라미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부터 둘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 PLC 한 대가 있는데 두 분이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쓰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한 번만 우선 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는데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누르시면 이런 통신창이 뜹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라이트를 한다. 라이트 한다는 얘기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PLC에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이트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 쓸 거냐? 파라미터와 프로그램을 쓸 거다 라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 알아서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다운로드 할 항목이 되셨나요? 그래서 실행 밑에 실행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메시지가 나와요. 스탑 상태로 CPU를 프로그램을 쓸 건데 프로그램을 쓸 때는 CPU를 정지시켜야 돼요. CPU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기계가 물려있다고 생각을 하면 꼬이겠죠. 내가 지금 작성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CPU가 돌아가고 있으면 작성된 프로그램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U를 일단 세우는 거예요. CPU를 세울 건데 진짜 세울 거냐? 왜? 현장에서는 기계를 갑자기 세우면 문제가 되죠. 라인이 있으면 뭐 프로그램 바꾸겠다고 CPU 세워버리면 공정이 다 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주는 거죠. 지금 이거 하는데 CPU 쓴다. 근데 진짜 세울 거냐 경고를 주는 겁니다. Yes 누르시면 CPU 상태가 스탑 상태로 바뀝니다. 그 스탑 상태로 바뀐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그 램프를 보시면 그 런의 불이 꺼져 있어요. 아까는 켜져 있었을 건데 지금 꺼져 있어요. 그 레버를 런에다 놓는다 하더라도 꺼져 있어요. 그럼 CPU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기계가 트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파라미터가 지금 현재 이 CPU 안에 존재하는데 라이팅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 안에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부다. 근데 뭐 덮어 쓸 거예요. 그래서 yes 누를 겁니다.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게 메인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도 메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근데 또 덮어 쓸 거냐는 얘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작성한 게 틀리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 애들 스타일. 이게 일본 애들 스타일.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라이팅 하시겠습니까? 얘 누르면 그냥 라이팅이에요. 중간에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요즘 거는 좀 어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터케이나 글로파는 라이팅 하겠다라고 넣으면은 그냥 라이팅 해요. 옛날 거는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성? 아니면 뭐 국민성? 뭐 이런 게 좀 보여요. 우리나라는 원키를 좋아하죠. 한번 누르면 알아서 다 되는 거. 실제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누르면 모든 절차가 한번 쫙 되는 거. 중간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근데 얘네는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 Yes 한번 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라이팅이 됐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밑에 정보도, 관련된 정보도 나오죠. 제대로 다 라이팅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클로즈드를 누르면 현재 스탑인데 런을 시킬 거냐. 현재 스탑 상태인데 런을 시킬 거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십시오.
Yes를 누르면 CPU 상태에서 LED 런에 LED가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지만 CPU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런 불이 꺼집니다. 기계 CPU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발생되거나 뭐 숫자를 0으로 나눴거나 나누기도 할 수 있으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수학적으로. 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 스탑 불이 꺼져요. 런 불이 꺼지고 에러 불에 막 빨간색 불이 막 깜빡입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로즈도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를 연결을 이제 컴퓨터를 꺼도 얘는 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얘는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과 내가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일해야지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지, 다르면 모니터링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 현재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됩니다. 근데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온라인에서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니터 모드가 있어요. F3번 단축키는 F3번입니다. 그래서 F3번 키를 누르시면 색깔이, 커서의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바뀌어요. 요게 이제 현재 모니터 모드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프로그램. 여기서 아까 F5번 눌렀었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당장은 수정이 안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안에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M0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M0에다가 커서를 놓고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M0에 신호가 들어와요. Shift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은 컴파일이 됐으면 지금은 두 분 다 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아서 딱 작성한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둘 다 F3을 눌러도 똑같이 돼요. 되시죠? 네. 똑같이 될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어차피 각각 통신하는 거라서. 안 돼요? 될 거예요.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쪽에서 M0를 Shift 엔터 눌러서 0으로 만들면 이쪽도 0으로 보이고요. 네. 이쪽에서 1 주면 여기 1주 보이고 될 겁니다. 네. 모니터링 하는 거기 때문에. 되시죠? 근데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M0를 ON을 시켜놓으면은 Y2 0에 불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PLC에 요 부분. 이게 온오프가 될 겁니다. Y2.0이 ON이 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Y2.0이 ON이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 M0를 오프 시켜서 화면 상에서 M0를 오프 시키면 Y2.0이 오프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꺼질 겁니다. 안 되시는 분.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PLC가 돌아가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스위치로 신호를 준 게 아니라 PLC 내부 메모리 값을 제가 임의로 바꾼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왼쪽은 논리적으로 1값이에요. 1값인데 M0 값을 1로 만들면은 AND 연산이거든요. 좌로는 왼쪽에 이렇게 가면서 맨 왼쪽에 있는 이걸 모선이라고 하는데 이 모선 값은 논리적으로 1값이에요. 1값이고 여기 신호가 들어오면 얘도 1이거든요. 그럼 그 1값이 전달이 돼서 Y2.0 메모리를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Y2.0 메모리가 1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출력 코일이 1이 되면 여기에 매칭되어 있는 메모리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메모리 값이 출력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 모듈에 그 00 있는데 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F2키 편집 모드로 오셔야 돼요. 에디트에 레더 에디트 모드에 보면은 라이트 모드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그 모니터링 모드였잖아요. 이번에 라이트 모드는 프로그램을 내가 다시 편집할 수 있는 모드. 그게 F2에요, F2. 에디트에 레더 에디트 모드에 라이트 모드. 라이트 모드로 오시면 커서 색깔이 다시 이렇게 투명하게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셨죠, 전부 다? 안 되신 분? 안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세로줄을 긁 건데, 이 세로줄은 어떻게 긋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이게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움직이면 선이 그려지고 같은 상태로 선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 선이 지워져요. 요거에 대한 설명도 에디트에 있습니다. 에디트에 보면은 이지 에디트라고 해가지고 컨트롤 키와 방향 키를 누르면 선이 그려지고 안 그려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되셨죠? 굳이 메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제 방향키로 상하좌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메뉴 중에 F10번이 있습니다. F10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F10번 키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그리면 그려져요. 드래그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림은 그려지고 지울 때는 Alt F9번 그 옆에 있는 거 Alt F9번을 누르고 이게 좀 이게 복잡하죠 이게 Alt F9번을 누르고 있던 데를 지우면 지워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를 많이 씁니다. 마우스로 이제 손이 가면 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그래서 저는 그냥 키보드 상에서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줄을 밑으로 하나 그시고요. F7번 코일을 누르신 다음에 Y21번 쓰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바꿨잖아요.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바꾼 걸 다시 넣어야 되죠. 근데 바꾸기 전에 이게 회색이죠. 회색이니까 우리 컴파일해서 흰색으로 바꿔야 되죠. 컴파일 단축키 F4번입니다. 흰색으로 바꾸고 자 이것도 둘 중에 한 분만 합니다. 아까 안 썼던 분이 쓰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분이 라이트 하십니다. 라이트 하는 방법 온라인에 PL, 라이트 to PLC 온라인의 나이트 투 PLC 거기 F4번 누르시면 돼요. F4번 누르셨네. 그래서 라이트 투 PLC 창 누르시고 옵션이 아까 한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실행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실행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누르시고 여기 뭐 스탑할 거냐 얘 누르시고 아까 우리 예스를 계속 한 번씩 눌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지 한번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 이제 귀찮은 거죠. 예스 to all이 있죠. 다 얘를 하겠다. 예스 to all 누르면 한 방에 끝납니다. 얘네들도. 하고 밑에 close를 누르면 다시 이제 run으로 할 거냐. 여기서 yes를 누르셔야 돼요. 아니요 누르면 CPU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시면 항상 프로그램 다운로드 한 다음에는 CPU에 런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안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다 되셨나요? 클로즈. 다시 모니터 모드 F3. 모니터 모드 F3. 자, 이 상태에서 M0를 1로 만들면 Y20과 Y21이 전부 다 신호가 들어옵니다. 물론 실제 모듈 상에서도 두 개가 전부 다 신호가 들어옵니다. 여기 Y20과 21이 두 개 다 ON이 됐을 거예요. 앞에 M0를 ON을 시키면 요거 Shift Enter 커서를 여기다 놓고 Shift Enter 치면은 0과 1이 바뀌죠. 그래서 전부 다 1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 PLC에 가서 보면 두 개가 다 ON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질문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